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하이엔드 시장은 크게 게이밍과 크리에이터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게이밍이 돈이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국내 기업은 전방위적으로 라인업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LG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월 무려 549만원짜리 게이밍 노트북 17G90Q를 전격적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PC 부품 포트폴리오의 한계, 국내 AS 운영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어이없을 정도로 고가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사실 가격보다 스펙이 더 논란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 기준 한 세대 이전에 11세대 인텔 코어가 탑재되었으며 FHD 해상도 16기가 램, 512기가 SSD로 구성되었는데 가성비만 보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최근 그래픽 카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제품을 바라보는 유저의 반응이 상당히 싸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PC가 아닌 모니터를 보게 되면 대우가 확 달라집니다.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비롯해 부품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니 외산 브랜드와 가격 경쟁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LG의 경우 나노 IPS, OLED 등 화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패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AS와 더불어 대체 불가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총 3종입니다. 모델명 기준으로 32GQ950, 32GQ850, 48GQ900인데 32인치 2종, 48인치 1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LG전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사양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기 위한 최적의 게이밍 성능, 선명한 화질, 다양한 편의 기능과 연결성 컨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과 특장점을 먼저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구매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48GQ900입니다.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가운데 처음으로 OLED 패널을 탑재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미 해외 루머를 통해 출시가 기정사실화되었던 제품인데 생각보다 출시 일정이 빨라졌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2022년형 48인치 OLED TV와 동일한 4K 120Hz 패널을 사용하는데 빛반사와 눈부심을 방지하는 AGLR Anti Glare and No Reflection이 적용되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OLED TV 같은 경우 글레어 패널이라서 화면에 본인 얼굴 부터 배경까지 비춰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OLED가 자랑하는 리얼 블랙에 집중하다가 몰입감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했다는 것인데 논글레어가 아닌 안티글레어 수준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면 리얼 블랙, 색재 연율과 같은 OLED의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시도로 인해 화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32GQ850입니다. 판매량 측면에서 봤을 때 LG가 주력으로 밀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이죠. QHD 나노 IPS 패널, 1ms GTG 응답 속도, 240Hz 주사율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출시된 27GP950과 비교해보면 화면 크기는 좀 더 크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고 주사율이 좀 더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32GQ950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스펙과 특장점을 적어놓았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에서 공개된 PT 자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K UHD 나노 IPS 패널, 144Hz 주사율, 디스플레이 HDR10, 엔비디아 G-SYNC, HDMI 2.1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신제품에 탑재된 나노 IPS 패널에는 ATW 편광판 기술을 적용하여 패널의 색표현력과 명암비를 개선하고 시야각을 조금 더 넓혔다고 합니다. 과연 눈에 체감되는 변화일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실사용기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3종 제품에는 공통 새로운 후면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원형 LED 조명 대신 육각형 조명을 탑재해 게임 소리와 화면에 맞춰 빛을 발생하는 효과가 더해져 게이밍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LED 컬러를 미루어 볼 때 퍼플 계열로 시그니처 컬러를 잡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한 G-SYNC, 프리싱크, DP1.4, HDMI 2.1, DTS 헤드폰 X 등 게이밍 편의 기능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출시일은 5월 말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북미 등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국내 시장의 사전 예약 및 출시는 6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가격일 겁니다. 이번에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48GQ900은 209만원, 32GQ850은 109만원, 32GQ950은 169만원입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소 4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패널의 OLED TV보다 게이밍 모니터가 더 비싸게 가격 책정이 된 건 아무래도 LED 조명과 스탠드 그리고 확장성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LG 울트라 기어 모니터 3종 스펙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8GQ900이 47.5인치 OLED, 나머지 제품은 31.5인치 나노 IPS입니다.
주사율은 48GQ900, 32GQ950, 32GQ850 순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패널과 해상도에 따라서 기술 구현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 속도는 0.2ms에 48GQ900이 가장 뛰어나며 HDR 사양이 금나누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싱크와 AMD 프리싱크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며 32GQ850은 배사 어댑티드 싱크도 지원합니다. 확장성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DP1.4 포트 1개, USB 3.0 업스트링 포트 1개, 다운스트링 포트 2개, 3.5mm 헤드폰 단자를 지원하는데 48GQ900에는 다른 제품보다 HDMI 2.1 포트가 한 개 더 많은 3개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점이 20W 출력 2개에 내장 스피커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같은 화면 크기인 LG OLED TV 48C2에는 40W 2.2 채널이 탑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이 아쉽긴 합니다. 최근 출시된 42인치 OLED TV 42C2와 동급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티크의 구매 가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48인치 OLED 게이밍 모니터인 48GQ900은 콘솔 게임이나 OTT를 자주 즐기는 유저에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작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넓은 책상 또는 모니터함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상하좌우 고개를 움직이고 눈을 이리저리 굴려야 하는데 업무 피로도가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4K 120Hz 출력을 지원하는 엑시엣과 같은 차세대 콘솔 기기에는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하게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는 AI 프로세서 돌비 비전 기술이 탑재된 OLED TV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2GQ850은 적당한 스펙을 갖고 있는 윈도우 PC 유저에게 추천드립니다. 고해상도보다는 대화면과 주사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FPS 게임 매니아 분들에게 특히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GQ950은 하이엔드 게이밍 유저 또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 유저에게 추천드립니다. LCD 디스플레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노 IPS 패널이 탑재되었으며 대화면, 고해상도, 고주사율, 게이밍 편의 기능까지 모두 갖춘 끝판왕급 모니터입니다. 물론 OLED에 비해 명암비와 응답 속도는 태생적으로 열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버닝 걱정이 없으면서 빛반사와 눈부심까지 방지해주는 논글레어 패널이란 부분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하이 DPI 지원을 위해 4K 해상도가 사실상 필수인 맥에서 120Hz 주사율로 구동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OLED TV는 태생적으로 DP 단자가 없고 HDMI 단자만 있습니다. 맥 스튜디오를 비롯해 현재 나와있는 모든 제품은 HDMI 2.1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K 60Hz로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기어 모니터로는 DP2 DP 또는 DP2 USB Type-C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윈도우 기반의 게이밍 PC와 연결하여 맥용 모니터와 서로 전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번에 리뷰해드린 LG 듀얼러블 서브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세트로 사용해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제 생각대로 환상의 조합이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출시되면 구매 여부를 빠르게 결정한 후 여러분들께 얼리 어댑터의 경험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의 좀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